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는 숨에 살짝 가볍게 위로 끌어올리듯 지그시 밀어주세요. 자, 5초 이상을 유지하실 거예요. 자, 뒤통수로는 내 손가락,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뒤통수로는 내 손가락을 밀듯이 앞으로 눌러주고, 손가락으로 내 뒤통수를 밀듯이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문질러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쉬웠는데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페이스 요가를 하신 다음에 1분 정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주면 이완이 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호르몬 분비라든지 혈행이 좋아져서 페이스 요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동작은 눈동자를 움직여서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페이스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천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세요. 그리고 눈을 최대한 크게 뜬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손톱을 바라보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볍게 손을 팔꿈치를 펴주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시선은 손톱을 따라가세요. 자, 고정화 상태 유지하면서 3초 정도 머물러줍니다. 이때 가능하시다면 눈을 깜빡이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접으면서 몸쪽 가까이 가져오세요. 자, 3초 정도 유지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이동하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보았을 때 3초 정도 유지하면서 멈춰주세요. 자, 이때 머리가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눈동자만 따라가신 상태에서 마음을 눈동자에 집중합니다. 자, 그대로 가운데로 돌아오고. 자, 이번엔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이동할게요. 자, 3초 정도 유지합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로 이동할게요. 손톱 부분 바라본 상태에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한까지만 올리세요. 3초 정도 유지했다가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고. 가능하시면 눈도 깜빡이지 않게. 자, 이번에 밑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그대로 가운데 돌아옵니다. 자, 눈 감고 손 풀어주세요. 자, 호흡을 내쉬면서 1분 정도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 동작은요, 눈동자를 움직여서 그 안구를 운동시켜주면서 눈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짙게 쌍꺼풀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혼자 하셔도 좋지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페이스 요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수험생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박권수 씨 예, 앉아주시고요. 저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도요. 예. 옆으로 이렇게 아, 앉아주세요. 예. 앉아진 상태에서 아니, 왜또절 마지막이냐고. 아직 예, 보래잖아요. 마지막. 뒤로 가셔서 목덜미를 감싸세요. 감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뺀네 손가락으로 목덜미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유. 눌러주고 한 5초 이상을 유지하세요. 자, 혼자 하실 때는 내쉬면서 손가락에 힘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더 반복할게요. 꾹 눌러줍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렇게 이 방법을 해주셨었어요. 저 공부할 때 공부 좀 하라 그러시면서 공부 좀 해라 범수야. 뭔 생각을 그렇게 하니? 내쉬면서 힘 풀어줍니다. 예. 자, 이번에 고개를 살짝 숙이셔서 이렇게 목과 머리와 연결된 부위 중에서 아까 전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서 머리털이 난 가장 끝부분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가져다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꾹 눌러줍니다. 5초 이상을 유지하세요. 자, 지금 하시는 동작은요, 피로를 풀어주는데 중요한 경혈점을 자극하기 때문에 두통을 완화한다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호흡을 내쉬면서 손가락에 힘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내 손바닥으로 그 목덜미를 감싸서 꾹꾹 주물러 주세요.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물러 줍니다. 자, 목은요, 머리와 연결된 신경계가 지나기 때문에요, 이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머리 쪽으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두통도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선생님, 이거 복습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너무 시원하죠, 범수 씨? 맛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자, 풀어주시고. 이야.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선생님 안 좋으세요? 배운 것도 바로 해봐야 돼요. 정말 시원하네요. 예. 자, 손가락 네 개로 일단은, 예. 그러니까 저희 각자 자기 목을 네. 한다면, 요렇게. 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서 꾹 눌러주고, 5초 이상 유지하시면 되세요. 5초 이상? 네. 이때 손톱에 기시면요, 그, 목 부분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지문 부위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 지문 부위로요? 네. 마사지 하듯이 꾹 눌러줬다가, 손가락에 힘 풀어주고. 자, 이번에는 머리 끝자락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예.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그시. 시원하십니까? 박범수 씨가 손가락에 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시원하십니까? 그렇게 몸이 밀려날 정도로 눌러주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손가락 예. 끝부분에 힘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지그시. 네. 예, 예. 자, 오늘 예. 이런 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 그냥 뭐 어떤 자리에서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자,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다 피곤하신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수험생들 지쳐 있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같이 하시면 피로 회복도 되시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스트레스. 이거 한마디만 바꾸면 그냥 스트레칭.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 합니다.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예. 예. 자, 오늘 피로를 풀어주는 페이스 요가 함께 하셨습니다. 얼굴 하나 움직이고 몸만 풀어줬을 뿐인데 정말 전신이 다 개운합니다. 네. 효과도 있고 또 간단히 따라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운동법인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도현 선생님 또 시범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알뜰살뜰한 주부님과 함께 배워본 구두 리폼법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두피 관리 정보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 요가로 피로를 싹 풀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저희 살림의 여왕의 좋은 정보가 우리 여왕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살림의 여왕 정말 많은 주변에 있는 살림의 여왕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액을 그리고 신청액을 그리고 추천액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내일 돈이 보이는 수요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놓치지 마세요.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